야, 이 새끼야, 너는 어디서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죽여버린다. 하지 마. 손목 잘라버릴까. 야, 유진씨, 어디서 났어요? 이거 왜 화면이 꺼졌지? 아! 니들 뭐 관종이야? 제가 했어요. 나는 시켰어요. 아, 다 했어? 크게 나와 배웠다고. 홍콩 했어? 어, 홍콩 해와. 그치? 이리씨. 너, 내 거, 페북에서 본 거지. 내가 보면 페북 사진을 다 없앴는데? 아니, 다 내 거 비본 게 고르는데 어떻게 뜨지? 아, 쌤한테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남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럼 다른 애들 다 보이고? 네. 망했다. 나한테만 수긍이 맞다. 페북 뭐 탈퇴해야겠다. 아, 이미 저장했어. 오, 쉣. 프로필 사진 해야겠다. 아, 쌤 그거 할 거예요. 뭐? 어울려. 뭐? 제가 할래요. 자, 자, 우리 그 문법 있던 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과가 분사, 구문, 가정법, 과거, 완료. 그다음에 육과가 뭐지? 육과가 소대. 소대시랑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죠. 아, 네. 자, 그래. 아, 그 분명히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날라가 버렸네. 방금 찍었던 게 날라가 버렸어. 아, 짜증나게. 안 찍은 거 아니고요? 아니, 눌렀는데. 자, 그래요. 너희들 이제 오늘 그거 한 거지? 계약한 거지? 네. 근데 내일 2교시 한대요. 내일 뭐? 2교시 한대요. 내일 2교시 한다고? 아, 그, 왜? 백신? 고3들 그것 때문에? 네? 아니, 선생님. 선생님들 백신? 아. 내일 2교시 좋겠네? 그래요. 그래. 학교 다시 가니까 어때요? 신선해요. 가기 싫어요. 아휴. 가기 싫다고? 신선해. 네, 공기가? 그것도 있고. 얘들이. 왜 가기 싫어? 귀찮아요. 이 새끼. 너는. 그럴 수 있지. 자. 그래, 오케이. 오늘 이거 육과 요거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육과 뒷부분이 좀 어려워서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거. 그 우리 원래 하던 다빈출. 네. 내가 그거 한다 그랬지? 아직 그러니까 교과서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아직 그 대화를 뭐 오가 할지 못 갈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알아오는 거야? 내가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네, 제가 내일 말하면. 말하면은 그거 하죠, 대화를. 아. 오케이. 근데 말이 없으면. 다빈출 원래 하던 거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것까지 했었죠. 뭐, 이 아버지가 뭐 해서, 근데 이제 막 죽었지. 그래서 막,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해봐. 럭키. 아, 운 좋게, 운 좋게. 자, 뭡니까? 저는 지금 자, 판례가 파이더. 자네 규칙? 또 뜻이 있긴 한데 파이더 그래요. 눈 크게 뜨고. 그래요. 운 좋게는 눈을 자네 안 역할. 근데 뭐뭐로서 as 수석 chief engineer, 엔지니어. 수석 엔지니어로서의 자네 역할 뭐뭐로서요. 로서의 자 이제 존이 이제 그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제 죽었죠. 그런데 그 원래 아버지가 이제 수석 엔지니어였는데 근데 그것의 역할이 자 그다음 뭡니까? was succeed. 여기서 succeed는 성공하다가 아니에요. 이어가다 그런 거야 혹시요? 이어가다네요. 그래서 이게 이어져. succeed가 뭘 이어갔다, 뭘 계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너뭐 룰을 타는지 알지 않았어요? 자, 이게 그래서 이어져 갔다라는 거요. 자,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들인 워싱턴 로블린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죠? 아들이 그걸 이어받았다는 거야. 오케이? 석시드가 성공하다고 했는데 이제 계승하다. 뭐를 이제 이어받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그 왕위를 그 물려받은 그 있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 석세서라고요. 석세서. 석세서가 뭐예요? 계승자예요. 뭔가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다 했어? 엄청 빨리 오고만 씨. 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계승하다 이어갔다가 될까? 자, 이거 썩에서 끊고. 자, seed죠. succeed이야. 자, succeed이 무슨 뜻이야? 아니다. 그래. 이제 그건 스펠링이 좀 다르고. 자, 아무튼 이게 원래 서브에서 온 거야. 서브. 아래. 서브가 이 B가 이 C가 있어서 이 C를 만나서 얘가 B가 C로 바뀐 거야. 오케이? 원래는 아래야. 그 다음에 야, CED는 뭐야? CED가. 시야 앞으로 가다 야, 이 새끼야, 그 C는 S고. 가다 앞으로 가다 이게 가다잖아, 가다. 뭐야?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계승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를 성공적으로 가다. 그래서 뭐 성공하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그것은 계승되었다. 자, 이거 그리고 수동태인 거잘 체크하고. 수동태. 이런 설명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아들. 자, 다음 거. 일단 해봐. 지효 때문에 내가 다니지요. 아이들을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다리 건설을 유럽에서 그는 믿었다. 좋아하는 꿈을 좋아하는 자네 꿈이니까 이제 아버지의 꿈을 신뢰했다는 거지. 그죠?
Because he had built. 자, 여기서 he는 누구? 아들. 아들. Son, his son. 그러니까 워싱턴이죠. 워싱턴. 너희들 봐봐. 우리가 그 5과에서도 헐밋 나오고 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격한 애 나와서 지칭하는 것 지칭 추론을 해야 됐지.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하라 이거야. 자, have built bridges. 자, 이거 과거 완료. 왜 썼어요? 왜 과거 완료? 그가 그러니까 왜 대강을 썼냐고. 교환의 꿈을 믿었다, 신뢰했다, 그 전에 일어났다, 믿었던 그렇지. 거. 이거 과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대강을 잘 체크하라고. 다리는 아빠랑 그렇게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studied는 뭐예요? 과거예요? PP예요? PP. PP라고. PP죠, PP. 여기 이제 헤드가 생략된 거죠. 헤드 스타일이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랑 이런 그 전에 아버지랑 다리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전에 아빠랑 그 전에 다리를 몇 개 지어 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유럽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믿었다는 거지. 본인이 지어보기도 했고 공부를 해봤으니까. 오케이? 자, 오케이 됐지. 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여기 because 있죠?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거 왜냐면 분사 구문이 지금 이거잖아. 시험 범위잖아. 맞지? 네. 자, 일곱이 어떻게 해요? Because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분사 구문 because 지우지? 여기 이랑 같죠 지금.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요? 얘는 과거지? 얘는 대과거지? 어떻게 한다? 너? 네? 주영이 어떻게 한다? 시제가 다르군요. 시제가 다르지. 다르면 PP가 아니라 과거분사. 아, 수지야. 왜요? 왜요? 빙. 무슨 빙?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제가 다르잖아. 시제가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 진주야 알아? 그래? 오케이. 그래, 지호. 시제가 달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들려. 뭐라고? 크게 얘기해.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해빙 PP잖아, 해빙 PP. 너 알아, 몰라. 알고 있다, 나 안 물어봤더라. 이 새끼가 얘기해가지고. 봐봐. 이거 과거지. 이거 시제가 다르잖아. 네. 시제가 다르니까 이거 해빙 PP지. 그래서 이거 해빙 built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야. 이거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에서 뭐예요? 완료 분사 구문이야. 완료 분사 구문 뭐야? 시제가 다르잖아. 시제가. 그러니까 완료 분사 구문을 해야지. 그래서 having built야. 알았어? 네. 모를 게 없잖아. 맞지? 알겠지?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는 아버지의 꿈을 믿었다. 자, 다음.
네. At that time. 그때 두 학을 위한 기반이 지어지고 있었다. 있었는데. 아. 있었다에서. 그리고 그것은 극도로 아.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아, 그쵸. 아. 아, 자. 자, 아무튼 아들이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되게 이제 뭔가 기초를 세우는 게 되게 이제 위험한 거였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The foundations, 이거. 그 다음에 for the bridges to towers. 이렇게. 다리에 두 개의 뭐 탑, 두 개의 그 석탑 돌로 세운 거 석탑 있거든요. 그걸 위한 foundation 기초 기반. 그러니까 그 석탑을 세우려면 밑에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이 being built. B being PP, 그죠? 자, 이거 이제 B being PP. 뭐라고 합니까? B being PP. B being PP. 뭐예요? 과거 진행 수동태죠. 과거 진행 BPP 수동태 B being PP 맞죠? 네. 자, 이것이 지어지는 중이었어. 자, 여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이러한 것이었어.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콤마 위치에 얘 선행사가 뭐예요? 앞문자. 네. 네. 아닌데? 그거를 이스트인 거. 야, 이 새끼야. 이스트인이가 어렵고 힘드냐, 이 새끼야. 앞문자. 이번 질문 거. 그러네. 여기서 콤마 위치는 방금 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문장 전체잖아. 아까 앞 문장 전체.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알지? 관계대명사에 뭐예요? 콤마 나오면 계속형법은 어떻게 선행사가 뭐일 수 있다?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예요. 그럴 때 뭐다? 뭐 취급한다? 앞 문장 전체가 다 선행사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게 워드 쓰는 거야.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그거였다는 거야. 기초가 기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문장 중요하죠, 굉장히 이렇게. 자, 이 부분 잘 외우시고 지금 특히 빨간색은 더 그래. 자, S니까 word 이거 동사 수일치 잘 보고. 그 다음에 콤마 위치 당연히 된 안 되죠? 관계되면 계속형법 콤마 나오면 이거 된 안 되죠? 뭐? 이 문장 다 외우면 돼요. 아, 이 문장 다 외우면 되냐고? 네.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문법으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다 외워야 되잖아. 난 과연 다 외울 거라고? 대문 다 외워도 돼요? 알았어. 아, 그니까 내가 했잖아. 통으로 암기할 사람 암기하라고. 근데 좀 보세요.
뭐 외울 종이 달라고? 어, 알았어. 자, 오케이. 그것이 이렇고 이랬어. 어. 자, 어, 기초를 어, 기초가 이렇게 되는 거. 아, 세워지는 중이었다. 자, 근데 이게 어, 매우 위험한 일이었대요. 어, 위험하지, 그죠? 어, 자, 다음 거를 볼게요. 노동자들은 아, 노동자들은 어, 네, 자, 뭐뭐 해야 했다. 아래 자, 머물러야 했다, 그죠? 어, 어디 이제 뭐 바닥에 자, 뭘? 어, 어, 그 방에, 어, 바닥에, 어, 머물러야 했어. 그, 방수 박스 안에서. 방수 박스 안에서. 불빛도 거의 없지. 자, 그쵸. 어, 불빛도 거의 없고, 끊임없는, 위험과 함께. 아, 그쵸. 요렇게 해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24명 이상이 뭐 죽었다 이런 건데, 어,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 stay at the bottom. 자, waterproof. 그죠? 이게 어, proof가 들어가면 뭔가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방수. 자, 이거 뭐 여기 이거 그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여기 앞에 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 어가 있으면 긍정이니까, 어가 없어야 부정이니까, 그래서 거의 없었다. 그리고 어, 지속적인 어, 위험. 네. 저 전치사에 아니면 위에 동사. 이거요? 아, 이거는 위드 분사 구문은 아니고, 어, 그냥 이제 전치사 표현이지. 어, 불빛도 거의 없고, 약간 지속적인 위험은 있고. 자, 뭐 그런 거였는데, 자, 다음 거. 많은 죽은 혹은? 네.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많은 죽음이 아니고. 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어, 영구적으로 다쳤다. 그 심각한 질병. 아. 장판병이라고 불리는. 아. 워싱턴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상을 입었다. 아. 어, 이거 잠함병 뭔 줄 압니까? 잠수병 쓰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잠수병. 어떻게 있어 별로야? 어떻게 해서 그게 병에 걸리는 거야? 물 속에서 안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어. 물 속에 들어갔단 말 아니야? 네? 이게 지금 물 속에 산 거야 지금. 즉, 강의 바닥에서 해야 했잖아. 강 밑에서 잠수해서 해야 했다고. 잠수해서. 뭐 방수 같은 거. 그래서 방수 박스 안에 있어야 하잖아, 잠수했으니까. 그래요? 지금 물속에서 입은 거라니까? 방수 박스를 물에다 넣으면 방수 그거 넣으면 물에 뜨지 않나? 물에 가라앉게끔 이렇게 했겠죠. 그럼 너 잠수함 이런 건 뭐 어떻게 잠수함 잠수함도 방수잖아. 그럼 왜 기능을 만드냐? 무겁잖아. 염병은 야 가벼운 것도 잠수하게 만들 수 있지. 아, 나 진짜 지영아 알지? 어. 자 그래 many 어 그 다음에 were permanently injured. 자 were injured. 자 이거죠. 자, 부상을 당한 거지. 자, 근데 permanently라는 단어 중요하죠. 좀 더 설명할까요? 어,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어, 그러니까 뭔가 어, 부상을 입은 게 되게 오랫동안 됐다는 거지. 어. 네. 근데 뭐뭐에 의해서
심각한 병. 근데 이제 이거라고 불리는 잠수병이라고 불리는. 근데 뭐 이거를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이 아들도 병에 걸린 거지. 그지? 자, 여기서 permanently 라는 단어 있죠. 네. 자, 이 단어랑 같은 거. 영구적인. 또 뭐가 있죠? constantly. 아, 뭐라고? 아, 그건 달라요. 이거 아마 너희 잘 모를 거예요. perpetual. 혹시 perpetual 들어봤습니까? perpetually? 영구적으로. perpetually가 영구적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permanent 이 단어가 어떻게 영구적이냐? per. 자, per에서 끊고. 그 다음에 man이구나. 자, per. 자, per가 뭐야? 아이씨, 계속 단이라고 해서 뒤질라고 늘. 저번에 단말고도 있다는 거 알아? 야. 니들 지금 복습 황마. 야, 펄은 뜻이 두 가지 됐지. 1번 thorough. 2번 여기서 5를 5만 빼면 돼. through. 뭐야? thorough가 뭐야? 아이씨, 완전히 완전히 황마. 그리고 through는 뭔가를 통해서지. 펄은 떠로하고 뚫어야 5만 뺀 차이야. 네. 그럼 여기서 펄은 뭐야? 완전히. 자, 뭐는 그 맨은 remain에서 나온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완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영구적이야. 알았지? 이거 펄 중요하다. 오케이? 펄을 시작한 거 엄청 많아. 퍼스펙티브 있고 뭐 퍼스파이어 있고 퍼슨. 하하하. 자, 오케이. 그래서 자, 화면에 둘이 LY 그래서 인절 등 하니까 부사고. 자, 그랬대요. 자, 뭐 아들도 이제 아프게 됐는데, 자, 그 다음. 너 지금 하는 거 뭐라고 해? 내가 이거. 아, 72년에. 그는 개발했다. 이 병을 개발했냐? 뭐예요, 그럼? 이제 이 병이 생겼다는 거. 걸렸다. 이에 걸렸다. 이 병에, 그리고 움직일 수 없었다. 쉽게. 방문할 수 없었다. 방문해? 아, 원래 건설 형자지. 건설형자를 남은 건설 기간 동안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쵸? 그래서 그가 이때 이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대요. 몸을 또는 뭐예요? 그 건설 현장을 갈 수 없었다. 그지? 근데 throughout 뭐뭐에 걸쳐서 the rest of the project 이 그 다리 건설 하는 그 나머지 기간 전체 동안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 그죠? 자, 뭐 이거 그냥 하면 되죠. And was able to move easily. 자, 부사 일반 동사 아니고 아니면 또 할 수 없었다. 여기 move랑 병렬이죠? 동사 원형 1번 또 할 수 없었다. 동사 원형 2번 그다음에 through라는 부분에 걸쳐서 the rest of 나머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참
그쵸. 참 설상가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자 다음 거 해봐. 다른 사람들은 우두해부 피피는 아니 뭐 학원 했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석을 보세요. 해석을. 어딨나요? 어딨나요? 다른 사람들은 멍멍 했겠지만 그만뒀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드가 아마 추측 이런 거예요. 추측성. 자, 우드 해부 피피. 자, 이게 뭐예요? 조동사 해부 피피죠? 다음 주에 이거 중요한 거. 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만뒀을 텐데 그 지점에서 at that point, 그 순간, 그 시점에서 멋있구나. 그러나 워싱턴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잘 체크하세요. 조종사 FP. 그래, 이제 퀴즈, 퀴즈니까. 다 했어? 그래. 네이버 잘 해봐. 오케이, 그래. 잘 이거 하고. 자. 그 다음 해봐. 그는 계속해서 감독을 다리 건설 다리 건설 그 현장을 수년 동안 보인 것으로 자 바이엔 뭐뭐 이제 함으로써 뭐를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그의 침실에서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래도 저 침실에서 아니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건설 현장에 보고 있잖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자 컨티뉴 그죠? 투 대고 아닌지 대고. 자 슈퍼바이즈 이게 감독하다. 이게 어떻게 감독하다? 슈퍼랑 바이즈. 자 슈퍼가 뭐예요? 위, 위에서 자 VIS가 뭐예요? 보다죠.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거지. 자, 그죠? 수년 동안 자 VIS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침실에서 이걸 망원경 통해서 보므로써. 여기서 텔레스코프는 텔레하고 스코프죠? 네. 텔레가 뭐예요? 뭐라고? 먼. 텔레, 텔레는 먼이에요. 그래서 텔레폰이잖아. 그래서 텔레비전. 오케이? 그럼 스코프이 뭐예요? 스코프? 스코프이 보는 거. 마이크로스코프. 그래. 그럼 멀리 있는 거 보는 거니까 망원경이지. 방금 말했던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감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하지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있었다. 여전히 많은 것들. 그가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 없는 게 있었다. 그러겠지 당연히. 자, 여전히 많은 것들 있었다. 근데 그가 할 수 없었다. 자, 대어 알죠? 이거 무사하니까는 도치됐고 이게 복수니까 were. 그리고 여기 두가 타동사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여기 못 갔는데 생략된 거지. 자, despite는 중요하죠. in spite of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런데 제발 제발 틀리지 말자 이거. though although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조영아 맞지? 맞아요.
월드. 아, 쓰면 안 돼. 이건 접속사, 그지? 이건 전치사지. 전치사니까 뒤에 후가 나왔죠. 후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써야지. 이거 월드로 쓰면 안 돼. 자, 아무튼 뭐 그랬대요.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있었다. 자, 그 다음 또다시 초기 되는 것처럼 보였다. 아, 그게 이거 되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 자, seemed true 근데 likely 뭐뭐 이게 뭐뭐일 것 같으냐. 자, 이렇게 보였다. 근데 to VPP 나왔죠. to 부정사의 수동태지. 항상 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능동으로 쓰면 안 된다. 포기된 것. 아벤. 끊고. 포기하다. A가 AD. 어느 쪽으로? 그 다음에 밴드. 밴드가 뭐예요? 묶다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묶어버리는 것. 묶어버리는 것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지 마. 금지.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포기될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오케이. 밴드가 금지라고요? 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그의 아들 때도 마치 이래 보였어. 그지? 조금만 하고 갈게요. 자, 해봐. 놀랍게도 그러나 놀랍게도 또 다른 여기서 yes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아, yet another에서 yes은 여기서 그냥 강조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놀랍게 자 그런 데가 아니라고. 자 놀랍게도 또 다른 그죠 아버지 다음에 아들 다음에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이 로블링이 참여했다. 자 step in 했대요. 자 여기서 step in은 돕고 나서다, 개입하다. 돕고 나서다. 뭔가 도우려고 나섰다, 개입했다. stepped in. 그러니까 개입하다 하면 뭐예요? intervene 있죠. intervene. 알아요? intervene? 야, 인터가 뭐라 그랬어? 인터. 인터가 뭐라 그랬어? 인터. 아니, 군붕어들 진짜 씨. 인터는 between 했잖아요. 뭐 사이에. 닥쳐. 사이에 들어오는 거 알았어?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why? 개입했다. 중간에 이제 들어왔다. 오케이? 자, intervene 했어요. 자, 뭐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맞죠? 누가 이제 개입한 거야? 그 아들의 와이프. 그러니까 누구지? 존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자, 이랬는데. 자, 다음. 이번에는 워싱턴의 아내인 에밀리 워렌 로블링이었다. 그죠? 그 아들의 아내인 거야. 자, 다음. 그러면 믿었다. 그녀는 믿었다.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다. 그것을 믿었어.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끝까지 해.